さあ、皆さん、 こんにちは。 퀵 JLPT 문자 오이 파트를 어떻게 공략할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문자 오이 파트와 문법 파트는 N1, N2, N3 공략법이 똑같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문자 오이 파트를 공부하실 때 별도의 어휘책이라든가 별도의 단어 순서대로 나열되어 있는 책을 공부를 하시면 그 단어가 잘 배우지지가 않습니다. 따라서 문자 오이 파트를 대비하는 방법은 독해 지문을 통해서 공부를 하시면 돼요. N3든 N2든 N1이든 그 독해에 나오는 지문은 N1, N2, N3용 어휘를 가지고 N1, N2, N3용 한자, 단어를 가지고 문장을 만들어냅니다. 따라서 독해 공부를 하시게 되면 독해에 대한 대비도 되고 문장에 대한 이해를 하기 때문에 문법 파트의 대비, 그리고 어휘와 한자 공부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문자 어휘 파트도 대비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문자 어휘만을 위한 공부를 했을 경우에는 문자 어휘에만 매몰되어서 독해 파트를 여러분들이 간과할 수가 있습니다. 자, 왜 그러냐면 문자 어휘 파트는 공부를 계속 하시다 보면 내가 한자 능력이, 어휘 능력이, 단어 능력이 성장했기 때문에 본인이 점수가 올라가는 것이 보입니다. 그래서 독해를 소홀히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N1은 N2든 N3든 전부 다 꽈락이 있죠. 문자의 파트에서 아무리 고득점이 나온다라고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독해 파트에서 점수가 안 나오면 무조건 시험에서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독해 파트를 통해서 어휘, 한자, 그리고 문형 이런 것을 공부하면 문자어휘와 문법 파트도 대비할 수가 있다라는 것이 되겠습니다. 절대 오휘집을 보고 공부하시면 안 된다. 그리고 독해 파트를 통해서 문자 어휘와 단어, 그 다음 문형을 공부했을 경우 N1에서, N2에서, N3에서 어떠한 유형의 문제가 출제가 되는가, 문자 어휘 파트에서 그것을 본교재를 통해서 공부를 하시면 더더욱 도움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본 강의를 들으실 때 가급적이면 독해 파트부터 공부하는 것이 좋다. 그래야만, 물론 처음에는 힘들 수가 있겠습니다. 이 힘든 과정을 극복하셔야만 문자 어휘와 문법을 대비할 수 있고 나중에 청해 파트는 또 별도의 대비를 통해서 고득점을 받을 수가 있으며 심지어는 만점까지 받으면서 시험에 합격할 수가 있다는 사실을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문자 어휘는 어떻게? 독해 파트를 통해서 공부를 하자. 반드시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